왜 그런지 궁금하지? 왜 신받으래? 어떤 신이 와서 네 보고 무당하자 한단 말이야? 신을 받고 안 받고 네가 건강히 사는 게 먼저지. 신이 웬 말이고 조상이 웬 말이고 그지? 이때까지 산다고 많이 힘들었겠다. 아, 네. 좀 힘들었어요. 몸은 괜찮아요? 아니요, 아직 좀 불편해요. 그럼 뭐 사회생활 하기 되게 힘들잖아. 네, 맞아요.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아, 네. 어디 가면 신 받아라. 점안본건 아니지? 아, 네, 맞아요.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는데 왜신 받으래? 아, 네. 그러더라고. 신을 이렇게 받아야 운이 뭐 괜찮다, 아니면 실망된다, 막 그러니까. 아, 저 걱정은 되는데 또 돈은 없고. 신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김씨 가정을 둘러보면 본인이 사주에는 몸에, 신체에 장애를 입을 수가 들어와 있어. 그게 자기 명땜이야. 그럼 왜 하필 눈이냐? 눈을 계속 수술하게끔 만들었냐? 김씨 가정을 둘러보면 내가 산소 이장을 했지. 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산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이 산소에 손을 대고 산바람이 들면서 남자들도 이제 살아가는 게 네. 직업이든 뭐든 안정되기가 조금 힘들어. 아, 네. 산소에 뭔가 물이 찬 걸로 자꾸 보여서, 아, 네. 그러면서 자꾸 자기 몸을 눅지게 하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자꾸 처지고 아프고 네, 꼭 맞아요. 눈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맞아요. 피곤해요, 항상.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눈이 안 그래도 안 아플 때도 앞이 안 보일 만큼 인생을 자꾸 막을 일이 생기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서, 더 신체에 이렇게 눈으로 자꾸 표적을 줄 일이 생기고, 올해도 많이 힘들었겠다. 네, 엄청 힘들었어요. 눈도 그렇고, 네. 잘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쉽게 말하면 그게 조상 가물이고 산신의 벌이야. 벌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수술을 해도 덕을 못 보는 거야. 아무리 잘한다고 수술을 해도 처음에 의사가 그렇게 괜찮을 거라고 수술을 한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성과를 못 보는 거는 이런 기운들이 같이 나한테 와 있으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좀 힘들잖아. 네, 맞습니다. 그게 운기가 너무 내가 나빠져 있고 젖어 있으니까 뭔가 돈을 쓰고도 덕을 보기 되게 참 힘들어.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인생 살이가 또 그랬어. 그래서 신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김씨 가정 조상님이 계시고, 외가에 뭐 조상님이 계시잖아. 이런 조상들을 잘 닦아주고, 이 집안에 벌이 있어서 그런 걸 자꾸 내 몸을 감는단 말이야. 이런 기운들을 닦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 안 하고는 자기가 신을 받는다 해도 벌이 있는데, 때가 많이 끼어 있는데, 어떤 신이 와서 네 보고 무당하자 한단 말이야. 네, 맞아. 안 받아주죠.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받아야 된다. 눈 때문에. 눈이 네가 먹어 살려면은 이제 네, 이렇게 받아야지. 네, 된다고 그 말만 하시던데. 신을 받고 안 받고 네가 건강하게 사는 게 먼저지. 네, 맞습니다. 맞다. 네. 네가 건강하게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며 살수 있으면 뭔들 못 하겠노. 니는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신이 웬 말이고 조상이 웬 말이고 그지? 원망스럽다. 자손을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도, 그렇다고 네가 부모덕이 있나, 형제덕이 있나, 인간의 인덕이 있나, 혼자 살아보려고 아청 봐도 일저일 다 하면서 살아봐도 어디 하나 기댈 데도 없고, 나무에도 기댈 데 없고, 도리에도 기댈 데가 없는 딘데, 네가 이렇게 힘든데 누가 네손 잡아주고 누가 힘들다고 위로해 주겠노? 그래서 왜냐하면 굿안 해봤어? 제가 그냥 뭐 혼자 이렇게 미혼이니까 이제 정사하고 붙이려고 이렇게 구순 뭐 이렇게 한번 정도는 해봤어요. 예, 뭐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가 그렇게 아픈 거는 네 사주에도 있는 거고 네 명땜을 하자 하니 이 신체에 눈으로 표적을 조금 많이 받은 거야. 아, 네. 그래서 아까 그랬지? 산바람, 산소에 손댄 게 보이고 물이 찼든 뭔가 산신의 영향을 네가 지금 많이 받은 걸로 아, 네. 보여지고 네. 조상으로 치면 너희 아버지 형제뻘 되는 분 돌아가신 분 네, 네. 여기서 조상의 가물이 네가 조금 많이 와 있어. 아, 그 억울함들이 다 청춘에 못다 산 거 아, 네. 그런 걸 니한테 자꾸 니가 그런 조상의 가물을 좀 많이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기운들 니한테 자꾸 오니까 네. 현실과 네.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기운과 어느 네. 게 니 감정인지 모르고 자꾸 살아가지는 거야 지금. 아, 네. 그러니까 몸이 네. 이제 손뭉치처럼 물에 젖은 손뭉치처럼 네. 엄청 무겁게 누르고 사는 거야. 네가 행복하다 좋다고 생각해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지? 네 하나도 그런 정도로 네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런 기운들이 너를 통해서 뭔가 자꾸 풀려고 하니 네가 많이 답답했을 것이고 네. 그러고 눈은 네. 일단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다 아, 올해 네. 어차피 몇 달 안 남았잖아 아, 네. 올해까지는 네가 고생을 하라 그랬어 아, 네. 올해 지나고 내년 한 봄쯤부터는 네. 네가 조금 좋아질 운세, 운기가 좀 좋아질 운이 들어와. 아,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게 네. 스트레스 받지 마. 아, 네. 알았지? 네. 그리고 조금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어떤 데 우울하면 너무 우울해지고. 아, 네, 맞습니다. 죽을까, 어쩔까. 아, 맞아. 고민도 해요. 자꾸 인생이 이러면 진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지 마. 아, 네. 응? 네가 열심히 살아줘야 도울 네. 조상은 돕고 또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해줘야 네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다가도 빨리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네. 그래서 올해까지만 아 네. 내가 크게 다른 데 상처를 안 입고 큰 사고가 안 나려고 눈으로 표시를 줬나 보다. 네. 그러면 눈 관리 잘 하라는 대로 병원에서 하고 네. 내년쯤 되면 조금 조금씩 좋아져. 아,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운이 이때까지는 조금 암흑이었다면 아, 네. 내년부터는 조금 피는 운이야.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딴 사람은 또 안 가진 걸 네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눈에 보이고 평범한 것만 평범하게 보이는 것만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거든.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로워도 네 자신을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면 그게 언젠가 돌아와 인연은 온다.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시술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도 덕을 못 보고 아직까지 효과를 잘 보지를 못해 생활이 아주 불편한 그런 사례자였어요. 근데 어디 가면 뭐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고민해서 온 사례자인데 신을 받을 사주는 아니고 이 집안에 이제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산소에 탈이 조금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사주에도 약간의 신체에 이런 기운을 갖고 살아야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액땜 같은 지금 그런 상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지나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한쪽은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눈이 그래서 생활하시는 데는 그나마 훨씬 지금보다 좋아질 운세가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